복지관을 옮겨야 했을 정도로 따갑던 주변의 시선은 이제 부러움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. 요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. 혼자였다면 쓸쓸했을 밥상. 싱거운 집 오세요. 함께 살다 보니 삼시세끼도 잘 챙겨 먹게 됐답니다. 어때요, 맛이? 오늘 시락밥 참 맛이 좋습니다.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다고 했던가요? 오늘도 밥심 두둑히 채웁니다. 아버님 혼자 지내실 때보다 건강도 많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어쨌든 같이. 10년 전보다 지금 더 젊어졌어요. 저는 그런 걸 모르는데 이제 복지관에 나가면은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. 지금 이분 연세가 84입니다. 근데 진짜 제가 만날 때보다 지금 훨씬 젊어지신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서로 느껴지시겠네요. 느껴요? 응? 고마운 거 느껴요? 뭐 사람은 뭐 꼭 그거 표현을 해야 그러기는. 경상도사 분들이 이런 거예요. 나이가 많으니까 좀 무뚝뚝하고 잔정은 없습니다. 그런데 그게 타고난 성격이라서 잘 혼쳐지지를 않아요. 그냥 마음속으로 항상 고맙게 여기고 또 서로가 어렵게 일을 만나서 잘해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는데 그게 꼭 표현을 안 해도 하는 행동이 그렇지만 못 느껴요, 그거를. 배우자와 사별하고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두 분. 급하게 먹는 함께 살자 먼저 손 내민 건 무뚝뚝하다던 권정수 어르신이었습니다.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청혼을 구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이 시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먼저 우리 애들한테 양해를 구했죠. 이렇게 이런 아저씨 계시는데 어떠냐고. 어머니 돈을 주고 사람을 살 수 있으면 정말로 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친구를 하세요. 두 분만 생각하세요. 자 이렇게 돼서 저는 성납을 받았고 또 이제 아저씨도 이제 또 애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혼자라는 그거 있잖아요. 그게 내한테 박혀 있어갖고 그것을 탈피를 못했죠. 근데 이제 아저씨 만나고부터는 아무래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좀 힘이 나고 그래서 첫째는 인상도 밝아진 것 같고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해도 어디 가도 기죽지 말고 활개치고 뒤에는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큰 소리 치고 또 뭐 없지만은 그래도 커피도 한 잔씩 사라고 용기를 막 지금은 그럴 때 비하면은 정말로 물론 본인이 또 뭐 취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 비해가지고는 완전히 공주님 되었습니다. 굳이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신 뭐 특별한 이유는 있었어요? 그럼 굳이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까? 그 맛으로 마음이죠. 네. 양쪽 자식들도 다 인정하는 사이고 하니까. 그런 등본이나 이런 데는 뭐 세대주랑 동거인 뭐 이런 관계 전혀 없어요. 그런 거 없으시죠? 예, 예. 따로 완전히 따로 돼 있어요. 예, 예. 법적인 관계는 배제하고 동반자로서의 삶만 택한 두 분. 덕분에 자녀들도 덜 무겁게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. 수가. 네. 출장 갔다 왔어? 아니, 지금 기차. 아, 기차 아니야. 괜찮아. 아, 힘들겠네. 여보세요. 날씨 바꿔줄게. 네. 여보세요. 네. 아이고, 비와가지고 어디 다니시기도 힘드시겠어요. 아니, 이제 해줬는데, 이제. 이제 다 끝났어 이제. 네 식사는요 식사 준비 하셔야 되겠어요. 아 이제 여기 집에서 다 밥 먹었어.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에 운동 우산 쓰고라도 운동 좀 하세요. 그래 고마워. 네 잘 뵙겠습니다. 알았어 잘 들어가. 네. 몸이 아플 때나 그죠? 그럴 때 옆에 사람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. 또 자식들이 생각할 때
부모가 혼자 있다는 거 하고 아, 누군가 같이 계신다고 할 때 자식들 마음이 제일 편안하답니다. 원치 않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지난 14년간 두 분은 서로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. 나는 그래요. 좋은 점 60을 볼 때 안 좋은 점도 40%는 있다.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 때 안 그렇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제가 이분을 만날 때는 저 일방적으로 무조건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. 한 사람을 보냈으니까 한 사람한테라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언짢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걸 다 참고 나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주위에서 그럴 때 만나라. 만나라. 무조건 만나라. 그게 장수하는 비결이다. 만나라. 혼자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야기 친구가 되고 정말 자기가 외로울 때 의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나라 그럽니다. 주말 오전 외출 준비 중인 두 분을 만났습니다. 사이좋게 어디를 가시는 길일까요? 목적지는 집 근처 태화강변.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니 봄이 성큼 느껴집니다. 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녀왔잖아. 추워요. 자주 이렇게 나오세요? 네. 네, 나와요. 일주일에 한 다섯 번씩 나와요. 이 양발이 좀 깨올라가 조금 빠지는 수도 있고 전 계속 나오고 그래. 제가 보호자입니다, 나오면. 걸을 때 손잡아주고 운동할 때 마주 앉을 이가 곁에 있으니 노년의 삶도 그리 외롭지 않습니다. 같이 지내니까 좀 뭐 같이 운동 나오니까 더 건강해지시겠어요. 네. 네. 제가 혼자 있으면 또 나오기 싫을 때도 있는데 같이 하면 어차피 같이 나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건강한 비결인 것 같아요. 이제 같이 하면서 더 건강해졌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시겠어요? 그러면요. 이게 어느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좀 깨어지 나서 뭐 가기 싫다 그러지게도 가자고 하면 나도 그렇고 또 우리 안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따라 나서면 따라 나서 조금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게 확 풀리고 기분이 없으면 좋고 그러면 운동도 잘 되고 그 월급 많다고 월급 많아도 사람이 살아 그러면 이는 비가 난 뒤에는 억수 깨끗하고 좋다니까 네. 이게 가다 이가 해도 되는데 하고 나면 허리 아프다니까 다리 아, 조금만 떠든대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다니까 아래 그 한쪽으로 앉아가 그 의심 혼나 힘들어서 그게 소리만 들어주고 내가 캐면 되지 어째 그래 할 수 있나 같이 해야지 오리도 보면은 당신 한번 보세요 짝을 맞춰가 항상 나오지 오리는 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. 근데 오리 오늘 없잖아요 아까 저 위에 많이 있었어 이렇게 천천히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. 서로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뭐 이런 게 있으세요? 건강하라는 거예요, 저는.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그냥 건강하라는 거죠. 이래 있다가 만약에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말을 못 하죠. 연령 차이가 많이 나고 건강에 와서 혼자 보면 모든 게 건강이 옛날에 비해가지고 마음만 있지 실제로 몸도 말 안 듣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내가 없어지면 이 양반이 혼자서 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걱정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.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?
같이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게 가족이지. 눈 뜨면 마주 볼 수 있고 잘 잤냐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.